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소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많이 탁하겠고요.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 소식 있겠는데요. 특히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30mm의 비 또는 1에서 7cm의 눈이 내리겠고요. 강원 북부 동해안은 최대 10cm 이상의 눈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강원 중남부 동해안, 산지를 제외한 경북 북부,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3cm 눈이 예상됩니다. 그 밖에 경남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5mm 내외 비 내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오는 곳 있겠는데요. 강원 북부 내륙을 시작으로 수도권과 충남 북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차차 확대돼 내리겠습니다. 5mm 미만의 비 또는 경기 북부와 충청권, 전북 동부에는 1에서 3cm, 서울과 경기 남부, 전북 서부, 경상 내륙, 전남 북부에는 1cm 미만의 눈 내리겠습니다. 특히 모레 새벽까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으니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내리는 눈과 비는 내일 저녁부터 화요일인 모레 새벽에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정월대보름인 화요일 낮부터 차차 맑아지면서 보름달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로 뚜렷한 눈이나 비 소식은 없겠지만 다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주 후반부터 차츰 다시 기온 오르겠습니다. 일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서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출을 해야 한다면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눈이나 비가 내릴 때는 우산이나 모자를 써서 맞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